안녕하십니까. 비뇨기학 TV용입니다. 우리가 빠른 남성에 대한 조루증 약물 치료를요, 이 왈딩거 교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저희가 그동안에 그 조루증의 분류, 주관적인 상대적 조루증 등을 분류했던 왈딩거 교수가 이 네덜란드 신경정신과 약물의 학을 전공한 교수인데,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신경정신과 약물 강의도 하셨는데, 기존에 있는 모든 항우울제, 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다 성의학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이고, 저도 그분 따라서 다 써봤는데 너무 훌륭한 임상 데이터를 남기고 떠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성의학 부분에서 특히 조루증 환자의 그 부인의 손에 스톱워치를 쥐어주셨던 첫 번째 교수시고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, 뭐 스프레이 바르느냐 이런 거 많이 쓰죠, 그죠? 효과 있습니다.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척수에 작용하는 소염 진통제를 뭐 트리도를 비롯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, 이게 약간 의존성이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좀 사용이 좀 떨어지고, 이 사정 중추에 작용하는 약은 이제 그동안에 개발되어 있는 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,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재흡수 안 되게 해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항우울제가 있고, 또 과거에 유명했었던 그 삼환계 항우울제 뭐 이런 계통의 약도 우리나라에서 또 독자적으로 세계 특허를 받은 약이 있는데, 약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약들이 개발되는 와중에 항우울제 중에서도 너무 작용 시간이 짧고 속효성이어서 오히려 사용하기 힘들었던 약을 이렇게 다폭세틴이라고 하는 플리지라는 약을 그 세계 특허를 받아서 조루증에 사용하게 되었다. 그 프로토콜은 또 조루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만드는 우리 임상시험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크로미프라민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이걸 한국에서 그 임상적으로 효과를 얻었는데, 이 약도 실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보다 용량을 3분의 2로 줄여서 다른 부작용들을 줄였다.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약물 치료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. 이 약물들은 부작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아무래도 사정중추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약간 울렁증과 머리 아프고 지끈거리는 게 있는 반면에, 클로미프라민 쪽은 뭐 하품 나고 좀 졸리고 이러는 게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속효성이고 용량을 줄여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요. 이게 진료실에서 약물 선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성 반응에 대한 자기의 조절 여유를 시간적으로, 심리적으로 받으면, 그런 여유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그 성반사를 조화를 이루자. 이것이 이제 성의학에서의 치료 목표다.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, 제가 오늘 그 우리가 삼고초려 고스톱 치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혜민 스님의 멈춤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책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깨달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. 혜민 스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그 깨달음이, 첫 번째는 상상했었던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많지 않다. 그거 갖고 너무 고민하지, 남의 의식하지 마라. 그 얘기.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나 좋아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. 그게 두 번째 깨달음이시고, 마지막 깨달음이 이제 내가 그 나를 위해,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전부 다다 가만 세보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지 않느냐, 이런 이야기시죠. 근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한네 가지 정도 성의학에서의 이런 깨달음과 목표에 대해서, 또 성의학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, 남자들이 느끼는 성적인 컴플렉스, 이렇게 삼고초려, 초조함, 이런 것들 여성이 잘 모릅니다. 너무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또 진료실에서 보면 너무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,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렇죠?
세 번째는 마치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모든 게 나의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고조기와 절정감을 느끼기 위한 거 아니었던가요? 자, 혜민 스님의 순간순간 그 사랑과 행복을 쌓아나가는 나의 느낌, 그 얘기를 하셨는데 성적인 치료의 목적이 바로 나와 상대방의 조화를 이룬 것들을 그 느낌으로 쌓아나갈 때 성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성의학의 결론입니다. 비뇨기학 TV 이윤이었습니다. Thank you.